예, 서울에서 논평입니다. 코로나가 벗기는 적폐들의 민낯은 바로 정권 탈취였다. 이명박 정권 이후 지난 십수년을 적폐들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적폐들은 수단 천인공노할 만행들을 온몸으로 겪어내면서도 내심 설마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적폐들이 돈과 권력에 눈이 멀었다 한들 저놈들 또한 대한민국 사람이거늘 설마하니 나라까지 팔아먹을 소냐?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황금의 눈이 먼 적폐들에겐 나라도 민족도 소용없었습니다. 심지어 일가 친척은 물론 이웃도 국민의 생명도 적폐들에겐 단지 그 끝없는 탐욕을 채워줄 수단과 도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신천지 감염 사태가 벌어졌을 때만 해도 조중동 미통당 검찰 할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적폐들이 작당을 하고 한 목소리가 되어 사이비 신천지를 옹호하고 촛불정부를 사정없이 공격했었다 한들 그때만 해도 적폐들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무참히 위협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8.15 광화문 집회는 민주화 이후 장장 30여 년간 숨겨온 적폐들의 그 간악하고 교활한 민낯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야 문재인을 탄핵하고 정권을 되찾는다. 코로나로 숱한 국민이 죽어가고 자영업자가 줄줄이 망하고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본의 경제 식민지가 된다 한들 우리는 돈과 권력만 되찾으면 된다. 그야말로 반역 그 자체였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추구개신교가 기획하고 조중동이 장장 한 달을 넘겨 홍보에 홍보를 거듭했으면 물론 하물며 법원까지 때에 맞춰 전광훈을 석방하고 집회금지 가처분마저 냈다 받아들여 여발한 듯이 대놓고 멍석까지 깔아준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적폐들이 총동원되어 기획하고 벌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반란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국민의 목숨을 볼모로 한 대한의회 반인륜적인 파업은 말 그대로 결정적인 추후의 일격과도 같았습니다. 적폐들이 제 아무리 황금의 눈이 먼다 한듯 귀하디 귀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저울에 올려놓고 가낭무도한 흥정까지도 서슴없이 일삼을 줄이야 인륜을 따르는 사람된 도리로서 어디 꾸며들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이렇듯 적폐들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만행들을 직접 온몸으로 겪게는 작금에서야 비로소 차마 믿고 싶지 않았던 과거 적폐들의 모든 국민 말살 만행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참담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결국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 군경들에 의해 자행된 백만에 달하는 양민 대학살 등 제주 4.3 항쟁을 시작으로 여순 양민 학살 사건, 보도혁명 학살, 국민 방위군 대학살 등 숱한 명확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인간으로서 차마 믿기 힘들었던,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추악한 적폐들의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류적 만행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백만이 넘는 무고한 양민을, 그것도 같은 핏줄로 이어져 내려온 동족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심지어 갓난 아이마저 꺼리낌 없이 무참히 두룩했던 가랑무도한 적폐들에게 오늘날 눈도 꼼짝 안 하고 고의적으로 감염을 확산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개천절 살인집회를 벌리겠노라고 협박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미통당의 정치적 동반자였던 신천지의 감염 사태에서 시작해 전광훈의 광화문 집단 감염은 물론 자금 일베 대한의협의 폐륜적인 파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극적인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해 그동안 국민들을 간악하게 기만해왔던 적폐들의 반역적인 민낯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마저 스름없이 위협하는 이토록 간악한 적폐들과는 이제 더 이상 한 하늘 밑에서 동고동락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람 된 도리로서 교활라도 시도해봐야 하겠지만
이마저도 빗나간다면 해외로 추방이라 돼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폐청산에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논평이었습니다.